모텔이라는데 변기가 하나만 막혔다고? 배관이? 다른 데 안 열어본 거 아닌가 모르겠네. 물티슈를 많이 넣었네. 뭘로 변기에서 넘어갈 정도면 물티슈밖에 없는데. 배관을 막고 있을게. 배관이 막혔대. 변기를 뜯었나봐요. 네, 뭐. 물이 차있다고 배관에. 근데 하나만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다음 데 생각이 일단 가봐야지. 모텔. 혹시 여러분들 제 차량이 모텔에 있더라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작업하러 다니는 거니까. 뭐 모텔 있으면 어때? 모텔 가는 게 나쁜 건가? 아무튼. 예. 아, 그리고 또 하나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뀐 게, 자, 우회전. 지금은 선택입니다. 지금은 갈 수 있어. 사람이 없으면 가도 돼. 일시정지 아니야. 그 다음에 만약 사람 있으면 서야 돼.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렇게 파란불에서 우회전하시면 안 됩니다. 예, 직진신호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지만, 근데 지금은 우회전해서 사람이 없을 때 갈 수는 있어요. 근데 만약 사고가 나면은 신호위반이야. 만약 사고가 나면.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게 되면 신호위반입니다. 내년 1월 1일부터는. 그러니까 뒤에서 우회전할 때 뭐 왜 안 가냐고 사람도 없는데 빵빵 거리다 그러면, 예, 그냥 쌍욕을 날려주십시오. 너나 가라. 그러면, 찍히게. 카메라 찍히게. 예,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,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다 그러면 아시겠죠? 무조건. 예, 뭐 어디 호텔이라고 했는데? 네, 302호 하나씩. 303호 막혔다며? 아, 303호 막혔대요? 네. 안 내려가요? 네네. 303호 안 내려가고. 302호는 좀 내려가야 돼. 내려가야 돼? 303호는 이제 불려져 가. 여기는 굽스라인만 있고. 아니 이게 중공 연재인데요. 그러니까요. 오래 된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리모델링 언제 했는데요? 아 근데 이거 이 배관 자체는 그냥 쓴 거니까. 네.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. 6년. 아니 여기 자체를 리모델링 했을 거 아니에요? 네, 6년. 6년이요? 그러면. 포인트가 있어요. 딱 그 포인트를 못 찾으면 분명히 뚫어 안 뚫어요. 포인트를 노리고 찾아야 돼요. 303호 있잖아요. 그 변기에서 소리 나나 보세요. 돌아가는 소리. 경기에서 나요? 안 나요? 경기에서 돌아가는 소리 안 돼요. 그거 봐요. 글려갔다니까. 네, 글려간 거야.
그 포인트 찾아야 돼, 구멍을. 이게 T자로 연결돼서. 예, 네, 글루 가니까 아무래도 안 뚫리지. 그러면 절로 갔다. 근데 지금 이렇게 갔을까. 아니, 어제 막 했으면 좀 치워놓지, 좀. 혹시 지금 또 손에 나나 보세요? 안 되면 이제 빨아야 돼, 이거. 맞나요? 틀어. 안 나는데요? 아, 아까랑 소리가 다르대요. 다른 데로 지나가는 소리예요. 아닌데? 동광아, 지금도 변기에 소리 안 나? 변기에 소리 나요? 변기. 아니, 아, 그래요? 네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, 내시계 안 보이죠? 저 동물에서 안 보여요. 다 빨아들이. 이거 좀 치우세요, 이거. 저한테 물 내려봐요. 303호. 물 내려봐. 저쪽 나올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, 여기가 T란 말이야? 올라올 거예요. 한 번만 그냥 됐다. 몰라요. 아이고. 아니, 여기 T가 T를 찾아야 돼요. 아까 여기 어디요? 아니, 아니, 아니. 키 모양이 있어요. 배관 모양이. 지금 요 사이 거예요. 요거 요거. 요 요거예요, 요거. 요게 아... 티예요. 여기를 이제 아래로 넣어야 돼요. 아... 저거 이제 보고 넣어야 돼, 이제. 물 그만 내리라고 하세요, 이제. 아. 좋아, 좋아. 근데 이게 직선을 간단 말이에요. 이게 아래로 안 떨어져요, 웬만해서. 저거는 저걸 갈 수 있는 거는 고압사척밖에 없어요.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아래로 가는 게. 아래에 피 뽑아놓은 거야, 얘네들이. 다 절로 가잖아요. 이게, 티, 그, 딱 아래로 떨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절... 예, 안 돼요, 안 돼요. 예, 호스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, 잠깐만, 이거 한 번만 꺾어볼까요? 그냥 T자예요, T자. 어, 안 왔다. 잠깐만. 물 내려보라고. 한 번 타보요? 예, 한 번 물, 잠깐만요. 예. 저 물을 우는데 봐야지. 일단 막힌 거 뚫리진 않았어요, 일단. 막힌 건 안 뚫렸는데. 뭐. 뭐. 가긴 갔어, 제대로. 근데 저기 위로 간 것 같아, 느낌에.
아니요, 음식 때문에. 그럼 뭐 때문에 모르죠, 봐야죠. 여수을 우리 어떻게 알아? 아, 뭐, 시멘트, 뭐, 물티슈나 이런 거 걸린 거면 막히는 거죠, 뭐. 물티슈도 이안 돼요? 예, 걸리면은. 이건 일단 밖에 내놓으라 먹고. 일단 걸려 나오는 게 지금 뭐, 기름배가라고 섞였는 이거 뭐야. 콘돔이고. 콘돔이 이제 뭐 음식을 뭐 버렸다니까? 꽃무술도 있고. 한번 천천히 올려보세요. 천천히, 예. 예? 우리 요쪽은 다 찍어버렸어. 진짜 소리 안 나? 자꾸 옆으로 가는데? 우와, 진짜. 예, 네, 지금 대관이 제자리를 지금 못 찾아가는 거예요. 이제 야, 들어갔다 들어갔어요. 없잖아요. 예.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, 여기부터. 호전 주세요. 됐어. 뚫렸어. 뚫렸다고. 303 문 열어요.
이렇게. 내려볼까요? 예, 네, 뚫렸어, 뚫렸어. 뚫렸어. 네. 뭐가 아프지? 이게. 어? 물 내려가 소리 들리세요? 네. 지금 창고 다 내려가다 보니. 뭐가 아플까요? 저 보세요. 이제 물 다 빠지니까 배관이 확실하게 보이잖아. 저게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. 저거는 저 4층. 잠깐만요. 이게 이쪽을 타고 들어가야 돼. 근데 4시경이 잘 안 타고 들어가죠. 그게. 예. 네. T자가 4시경 타고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한번 최대한 넣어본데 이게 막힌 게 무조건 포인트예요. 그 지점 못 가면 무조건 못 들어요. 요 앞에서도 노즐이 못 가면 못 뜯는 거예요. 평소 못 들어요. 네. 왜 뭐가 한번 내려줄래? 이제 위에서 떨어지잖아, 우리. 네. 여기서 이제 떨어지잖아. 네.